하고 다시 들어가는 상장인데 약간 그 영영어 프롬프트가요 변경된 상태거든요. 원래 나와야 되는 그 프롬프트가 아니고 프롬이라는 거 있어요? 네이버에서 프롬프트 잠깐만 하나 또 이제 크고 나온 김에 아두이노? 내가 가는 거잖아. 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저도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8비트도 그랬었는데 제가 가는 건 그거 좀 잠깐 좀 한번 뭐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라즈베리는 리눅스로 올려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건데 이건 운영체제를 할 것도 없고 커널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 시연으로 작성해서 여기 다운로드 시켜서 GPIO 이거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랑 비슷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라즈베리 파이만큼 사용자도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만들고 이것도 이걸로 3D 프린트로 만드시는 거 있어서 네, 이거 상상하시는 건 웬만하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스펙은 얘가 CPU인데 속도가 16MHz고 램이 2KB고 네, 프로그램 전용과의 32KB거든요. 그 안에서 네, 상상하신 걸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러 걸 때도 궁금하게 많으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 동작도 없고 근데 단순하지만은 또 이제 유비치트라고서 하나에서 뭐 컨트롤러가 계속 확장된다고 들었는데 그 개념은 난 이해를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뭐 이진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이렇게 디바이스가 10개가 필요하면 10개 하고 뭐 20개가 필요하면 20개 뭐 기계적으로 늘리는 건지 아니면 보안 또 여기서 뭐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설명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여기 당장 여기서 네. 어떤 그러니까 물건을 뭐 문을 닫는다든지 커튼을 친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 네. 그런 게 한두 개는 모르는데 뭐 여러 개가 되면은 여기서 뭐 확장을 시켜갖고 그 개념이 안 잡혀. 여기다 핀을 꼽아서 뭐 여기 전기를 주든 끄든 그렇게 뭐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여기 부족하시면 외부 칩 같은 걸 달아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요. 속도는 좀 느려지긴 해도 거의 무한대로 모터를 다시든지 센서를 다시든지 그런 건 네.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죠. 이게 CL로 제어하는 거죠? 네, CL. 근데 엄청 간단해서요. 저도 하는데 여기 있는 분은 다 하시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충분해요. 네, 여기 안에서 뭐 제어하는 게 충분해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한 정도의 동작은 충분하긴 한데 네. 실제로 어떤 뭐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제어라던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얘도 웹서버를 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얘로 만든 웹서버에 접속하셔서요 사진도 불러주지 못하고요. 얘로 만든 웹서버에 접속하셔서 새로운 침을 연타하시면 바로 네 보여가면서 무한루프에 빠지는 성능이에요. 간단하게 몇 도든가 그런 것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두이노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터가 요즘에 공개적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성능이 됩니다. 3D 프린터를 제어할 수 있는 저도 그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6비트 컴퓨터예요. 예? 간단히 말해서 16비트 컴퓨터예요. 아, 옛날 그 16비트 그. 근데 이거랑 지금 다 사람들이 작업을 하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공유기 정도가 올라간다고. 공유기 뭐 정도까지. 어림도 없어요. 저걸로 공유기 돌리면은 뻗어버릴 것 같아요. 모뎀 시절에 꿈. 자, 잠깐만 여기 좀 잠깐 좀 신경 써 주세요. 지금 문제는 이 상태가 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명령을 치워도 먹질 않아요. 근데 원래 명령어는 이렇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중간에 SH 나갔다가 들어온 상태가 되면은
아까 보신 화면이 나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가 해서 보는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이걸 갖고 올라다가 지금 주인님 갖고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본인도 갖고 가셨나요? 원주님이? 네, 저 일단 이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 풀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오거든요. 맨 처음에 이거랑 키즈보드가 들어왔고 나중에 TV보드 들어오고 나중에 또 사기꾼이 3D 프린터까지 갖고 오고 이제 사람들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자, 같은 얘기 계속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빠지지 말자는 건 아까 이거 이렇게 되지 말자고 지금 갖고 온 거 반복해서 갖고 온 거 그게 뭔가요? 예?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아케이드부터 게임기 들어가는 보드라고 네, 네. 커스텀 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닭가도 만들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닭가도 올라가고 사람도 바뀌고 그러니까 서로 안 쓰게 되니까 이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PC에다 그냥 시프플레이 해서 게임 게임은 그걸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걸로 시도를 왜냐면 이것도 안정성이 있거든요. PC 문제 많잖아요. 그냥 꺼지 이걸 처음에 이거는 그런 건 없잖아요. 진짜 그냥 껐다 가져서 이렇게 해서 껐다 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게임기 만드는 게 성인으로 하시니까 아, 성인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아케이드 게임에서 청소년 게임이거든요. 하는 짓을 보니까 성 게임으로 바뀌었지만 일단 옛날에 이런 기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 여기 일본 공공비디오라고 원래 이거 개발하시는 분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한번 전화 걸어보고 오실 겁니다. 네, 그래도 꽂아놨거든요. 처음에 나와서 제일 좀 아침 이 시간이 지금 여기 시간이 몇 시까지 주어질 수 있어요? 6시까지 했대요? 아니면 5시에 나가요? 5시 좀 넘어, 5시 조금 넘어서도 돼요. 그럼 중간에 아까 잠깐 회사 소개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네. 그거 좀 해주시기 잠깐 좀 생각 좀 정리 좀 하게. 네. 네. 여기 서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IC뱅크에 좀 뭐 마케팅하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 박지웅 이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라즈베리 파이를 국내에 런칭하면서 원래는 그 엘리먼트 14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엘리먼트 14하고 저희하고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독점으로 하다가 또 다른 데도 이번에 또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이게 좀 뜰 것 같다 해가지고 전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DC를 받았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DC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가격이 아마 초반에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중에 사신 분들 가격이 올랐다고 또 뭐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라즈베리 카페죠? 거기도 초창기 때 저도 가입해가지고 글도 좀 올리고 관심있게 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반돌님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저희는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하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저희가 더 좋게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저 아까 뭐 아두이노도 나오고 다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공급도 해드릴 수 있고 실제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는 조금 뭐랄까 약간 좀 낮은 레벨의 개발 보드고요. 요즘에 뜨는 거 이제 뭐 암보드 많이 있잖아요. 뭐 코텍스 시리즈 해가지고 그런 쪽까지 많이 쓰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쪽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엔지니어들도 보니까 라즈베리를 뭐 20대, 30대씩 사가지고 회사에서 저걸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컴퓨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걸 CCTV 대용으로 무선으로 저게 날려가지고 될 수 있으니까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단 문제점은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직까지. 아까도 지금 그 저거랑 연결해서 키보드 연결하니까 되게 노이즈 많이 타잖아요. 그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되게 보시면은 설계는 심플하지만 안정적인 면에서는 약간 아직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드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쓰시지 저거를 비즈니스 쪽으로 엮으려면은 되게 많이 좀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저기에 어떤 뭐 확장 모듈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연결하시면은 아마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두이노보다는 훨씬 더 파워가 더 좋으니까 저게 그 클럭 속도도 높고 메모리 그런 부분도 더 좋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아마 후속 모델이 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게 나오면 또 저희가 또 전개할 거고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저거 태생은 아시죠? 라즈베리파이 태생은. 그 개발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아프리카 이런데 못 사는 나라에 같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만든 거니까 저희도 저게 좀 잘 되면은 여러분들처럼 이런 모임에 좀 후원도 해드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게 많이 팔리고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는 저걸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뭐 저희가 뭐 매달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번에 반돌림하고 미팅하면서 했던 거는 장소 제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뭐 큐비보드도 좋고 다른 거 뭐 안드로이드 뭐 오픈 PC 같은 거 나왔을 때 좀 구해줄 수 있냐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분은 중국이나 홍콩에도 지사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뭐 여기서 좀 더 실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책을 출판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하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좀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같이 엮을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솔직히 한 20명 정도밖에 안 오실 줄 알았었어요. 저도 이제 그거 봤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준비도 좀 미흡했지만 다음번에 혹시라도 또 여기서 모임을 하시게 되면은 대략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리 배치 좀 해드리고 더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모임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좀 확인하자면 저는 지금 처음에 연락 왔을 때 파워블럭을 모집한다 그래서 쪽지를 구했는데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가 첫 회 모임 때 아마 그분이 여기 오지 안 오신 것 같은데 15명 원팀에서 개발자가 12분이고 일반 사용자가 3분이었어요. 그 3분 중에 한 분이 다음 모임에 못 오시겠다고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판매까지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큐브보드도 못 꺼내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앞으로까지 지금 다 해서 어떤 생산, 그러니까 시제품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있거나 뭘 하면은 전부 다 IT니까 여기서 어떤 작품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템이 생겨갖고, 잠시만 전화 좀 받을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오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 한 3시 밖에 안 차, 3시. 지금 한참 이분이 약간 아케이드 운동 분이시거든요. 오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주실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이 왜 강의가 끊고있냐면은 이분이 아까 이 페이스북 리뷰를 같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한 모임에도 제가 뭐 하나 떡밥 던지듯이 하나 던진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서는 안 풀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앞으로 이 모임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아이템도 아마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게 시제품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그걸로 돈도 벌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하고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냐. 저번 모임에서 단순히 지금 이 IB타임 있잖아요. 이 회사를 제어를 걸어서 여기다 무슨 어떤 장치를 더해서 제어까지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었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저 한 시간, 시간적으로 지금 뭐 한 시간 정도 1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임베디드 개발자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실제적으로 뭐 어떤 수준까지 하는 거죠? 예, 하시는 잠깐만요. 말씀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했는데요. 지금은 앱토에서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자책 만드는 데서 이제 에어로틴 하는 데가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도 했는데 안드로이드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로 하는 것은 그 아이폰에서 아이폰용 앱은 아이패드를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거 인베디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거기 그 인베디드는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전자책에는 다 인베디드 리눅스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냥 갖고 놀았던 게 공유기예요. 공유기인데 그 분야에서 나온 IP타임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면 커뮤니어를 제가 할 수 없는데 그 회사 중에 우리나라 어떤 뭐 회사가 있는데요. 아니 이게 해도 되겠어요. 현저원이니까 와 저는 사실은 인베디드 리눅스가 공유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리눅스 커서 올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작업들을 그 제가 잠깐만 한번 시제품을 예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좀 보여주세요. 진짜 그런 시간 필요해요.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포고도 갖고 왔어요. 예. 회사는 웨트윈이라는 회사인데요. 원래 그 공유기 안에 있는 메모리가 작은 거는 16메가 그리고 큰 거는 TTL바야 32메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적용한다가 안에 공유기 램이 64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가 인베디드 리눅스를 들어가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USB로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확장을 해가지고 웹 서버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제가 최근에 했던 것들은 뭐 여기다가 USB 메모리 뽑아가지고 엔드라이브처럼 쓸 수가 있다거나 예, 이거는 어차피 하나 해줬으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나 봤는데 칩이 그 대만산 칩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리얼 포트가 나온 데가 있는데 시리얼 포트를 제가 위치 잡아가지고 정말 끌어놨어요. 여기에 리눅스가 올라가는데요. 여기 인터넷 사이트 오픈 WRT라고 이렇게 그냥 여기 이게 JTAG인가 그런 거 맞죠? 뭐 이렇게 나 있는 거 펌웨어 바로 올릴 수 있는 거 이렇게 핀 4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자기가 진짜 커스텀한 거잖아요. 이 저도 잘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단순한 이 케이스잖아요. 사진은 많이 찍으니까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사진 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오늘 갖고 오신 분 계세요. 또 자기가 쓰던 거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글을 좀 올려놨는데 아까 아두이노 갖고 오고 포고도 갖고 오시고 또 다른 거 뭐 갖고 오신 거 NK80에 한번 구경 좀 합시다. 이거 안 갖고 왔어요. 여기가 이제 WRT 논문 사이트인데요. 여기 자료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필요한 것들 다 여기서 써 있고요. 이거 한글 사이트도 있는데요. 한글 사이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보기는 편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다가 바로 USB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집에서 USB 카메라를 바로 이제 그 메모리 같은 데다가 사진을 전송시켜가지고 외부에서 USB 카메라를 이제 CCTV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쓰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포고 개념이 다 들어있다 보면 되겠네요. USB로. 근데 이제 각 기기마다 이제 그 IO 장치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NAS나 이런 거 와이파이 같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얘는 벌써 네 개가 나오고 무선이 나오니까 다들 이용할 수가 있고 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NAS 기능보다는 USB 포트가 많으니까 USB로 무슨 장치를 제어하는 데를 쓸 수가 있고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에 HDMI가 있으니까 멀티미디어 기기를 각각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포고로 웹서버를 돌리는 것보다 오디스가 이런 걸로 웹서버를 돌리는 게 항상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유기기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가면 여기가 안 되는데요. 대학 사이트인가봐요? 네. 여기서는 이 교수님이 그 오픈 WRT를 이용해서 인벨리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뭐 USB나 아니면 인벨리 컨버터를 올리거나 그런 거 주로 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전에 그 공유기는 그 안에 라링크라는 그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소스도 많이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오픈 WRT를 거의 수정 없이 컴파일을 해가지고서 잘 돌아가더라고요. 원래 있는 원래 그쪽 그 제조사에서 그 제공해주는 컴파일보다 훨씬 더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용제품인데, 국내에서 얼마 전에는 그 이게 29,000원을 팔았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11번가에서 19,000원에 샀거든요. 19,000원에 사도 기능이 다 되더라고요. 웹서버를 바로 올릴 수가 있나요? 오픈 WRT를 연결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안에서 돌릴 수 있는 웹서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뭘 라이트 HTTP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엔진엑스라는 거가 있습니다. 엔진엑스라는 걸 이용해서 PHP랑 같이 올려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여기 USB도 메모리 확장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이거 가지고 노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샀는데 적당히 퍼포먼스에 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럼 공유기와 동시에 웹적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원래 기존에는 보통 공유기에 그 웹서버를 이제 붙여갖고서는 웹서버 이제 따로 하고 공유기 따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통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쓸 수가 있고, 하여간 그 원래 그 칩셋 자체가 USB가 나오니까요. 그 여기다가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 OpenWRT에 보이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를 다운받으면은 금방 거기서 바로 그 패키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했던 게 그 VPN 같은 경우가 그 IP 타임 공유기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 공유기에는 그 PPTP라는 걸로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공유기가 많이 있는데 IP 타임에는 PPTP 클라이언트 기능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요. 070 전화기 아시죠? 070 전화기 같은 경우가 IP 타임 외국에 나왔을 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기서 PPTP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국내를 접속을 하고 국내를 통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IP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이 필요해가지고 070 전화기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해봤는데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 그 UI가 OpenWRT를 나중에 한번 설치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편해요. 그래픽적으로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실 저는 여기 전화권도 아니고 그냥 실무관을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좀 미친 욕입니다. 안에 그 패스워드가 있는데 뭐 어둠이나 어둠이 시니까 그냥 지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말하고 있는데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안 남았는데
지금 6시까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은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고 지금 딱 30분에 1시간은 잠깐 다시 라디베리 회의로 돌아갈게요. 자, 제가 하면서 어려웠던 좀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또 제가 이제 제조된 결과물을 만든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첫 번째 OED 버전으로 OED가 이제 256 버전 있잖아요. 옛날에 초기 버전이요. 거기서 이제 네오지오 게임을 올리니까 풀프레임이 벌써 60프레임이 다 나왔거든요. 떨어져도 40프레임. 그게 잘 됐는데 이걸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팅만 이제 운영체계가 그러니까 OED가 나오고 옛날 거 갖다 뽑으니까 시커멓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운영체계만 새롭게 알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환경 그냥 카피하듯 수준으로 깔아서 프로그램 돌리니까 돌아갔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프레임이 그냥 팍 죽어버렸어요. 20프레임으로 떨어지고 심할 때면 9프레임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보면은 메타슬러그에서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원래 만들었던 그 이미지에서는 깨끗하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체계 문제 같아요. 운영체계에서 리소스를 더 잡아먹는 건지 이거 지금 이게 이 버전이 지금 256 버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것도 똑같이 버벅거리는 거 보면 틀려진 건 단지 OS 차원이에요. OS가 올라가면서 어떤 리소스를 더 잡아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 레벨은 제가 못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운영체계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산업적으로 대했을 때 안정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KSA라고 해갖고 에이전시에서 KS나 아니면 ISO 쪽 관련된 에이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서류 꾸며주고 뭐 조건 맞춰주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거 라즈베리 파이 얘기할 때 안정성 문제를 제일 문제 삼더라고요. 어떤 고민된도 없고 어떤 테스트가 돼갖고 이게 몇 시간 걸린다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으로 쓰려면 문제가 많을 거다.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태생이 그렇고 이거 책임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그 이 돈 갖고 누가 35달러 갖고 책임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인베이드들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받은 업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 회사는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다 주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아시는 분 한 분 통해 진짜 얘기를 듣는데 저희 집에도 잠깐 오셨다가 이거 TV보드 이것도 주시고 TV보드 주시고 했던 이것저것 다 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인베디드를 써서 납품하고 이걸로 돈을 버시는 분인데요. 그리고 원래는 그분이 이 모임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질 시간이 없어요. 잠도 못 자시면서 코딩하고 뭐 수정하고 하시는 바람에 8월 때까지 꼭정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네, 지금 이걸 보면은 똑같은 요 인베디드의 보드인데, 요거는 어떤 아파트나 어떤 정도가 대학 강의실에 인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축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간단한 정보나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FID를 이용해서 어떤 입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온 거 현장을 보니까 이게 GS 건설에서 지금 아까 말해놨지만 GS 건설에서 그러니까 파발 작업하는 데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은, 여기 RFID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은 이제 인식하듯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저걸 기계에다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저 옆에만 지나가면 저 사람 들어갔다 나갔다가 됐기 때문에 파발 버튼을 눌렀을 때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체크를 해서 눌러도 사람 있다고 경고 올리고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베이드가 여기 들어가서 뭐 통신까지 해서 여기 통신라인 뿌리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제어가 다 돼서 사람까지 관리하고 같은 보드거든요. 여기도 인베이드고 이것도 이 보드고 저 위에 있는 보드도 똑같은 보드예요. 이 보드가 그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보드지만 이건 커스텀이라고 그랬거든요. 작은 직접 PCB가 다 떠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즈베리 파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얼마 안 한 게 이거보다 더 이 기능보다 라즈베리 파이가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산업장비다 보니까 시리얼을 많이 쓰죠. 지금부터 시리얼을 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시리얼 주었지만 어떤 컨트롤할 때나 아직까지 시리얼 모드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거지만 LSX 기계를 아마 보시면 흐뭇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저도 이 기계 때문에 이제 컴퓨터도 했었고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돈팩이 SD카드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머니 이거 게임을 뽑으면 여기서는 게임밖에 없었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프로그램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음악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포블 같은 거 짜는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복잡기라고 만들기도 했고 여기라도 프로그램 복사 프로그램이라고 깔리기도 했는데 이런 인베디들이 지금 산업용으로는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가정기까지는 못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일단은 무기들하는 걸 다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게임기로 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세팅해놓으면은 그리고 게임 아니 인베디들은 건 모르고 그냥 갖다가 집에서도 그냥 게임기 샀듯이 연결만 하고 전화만 하고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한번 작품도 한번 이걸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뭐 커튼도 제외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다 그러는데 지금 간단하게 또 나왔던 게 뭐냐면 리모컨 집에서 뭐 쓰는 걸로 이제 이게 있으니까 실제 리얼 리모컨을 한번 작동해보자 그럼 돈 얼마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센서 몇 개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다시 아까 불이 없어서 쓰는 거 생각하는데 일부러 지금 아니 닉네임 때문에 쓴 거지. 나중에 다 카페에 맡겨면 혹시 네이버 쪽에 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짜증나는 게 내 본체 쉽지 않대요. 이거 활용 방안 중에서 지금 라즈베리파이가 안정성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이거든요. 지금 보면 SP 기반으로 전부 다 지금 가끔 가다면 꽝라인인 거 많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안에 솔직히 돌아가는 건 동영상 몇 개랑 일단 간단하게 뭐 파일 약간 나오고 동영상 돌아가는 것 정도인데 충분히 라즈베리 파이 갖고도 충분히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증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다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보증이 안 되고 다 나몰라 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대신 XP를 써버리면은 S사에서 그걸 다 보증을 그러니까 보장이나거나 뭘 하면 책임을 져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참 아쉬운 건데 혹시 여기 보통 보험사니까 해갖고 저 부동산에서 큰 TV에다 이렇게 광고 띄운 거 보신 분 계세요? 그게 진짜 저를 신선했거든요. 진짜 그분도 리눅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자기가 노트북 쓰던 게 아까워서 라즈베리 파이 하나 올려갖고 그냥 했더니만 이게 대치되고, 더 좋더라 해서,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제 다른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추가했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필요성은 개선하는 거지만, 일반,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일반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도 아니고,
자기 업무하면서 기계를 조금 좋아하지만은 조금 더 응용해 보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뭘 또 해봤고 관심도 많고 그쪽도 분야에서 일을 해봤던 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분 말고 한 다리 건너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가끔 이렇게 놨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위아래에서 소위 말하는 오타쿠라는 소리도 듣고 뭐 이런 식인데, 그걸 넘어 쓰려고 그러면은 편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이 처음 접했을 때, 아, 이렇게 된다 하고, 그래서 뭐가 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더 어려운 거, 어려운 것대로 계속하고 있어갖고, 계속 같은 방법이지만, 그걸 좀 넘어가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그게 나와야지 얘기를 끌어야 돼, 안 나와서. 예, 좀 찾아보겠어요. 80까지 나, 40까지 나왔지, 이분은. 아마 이분이, 그러고 이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네이버에서 그냥 라즈베리 파이 검색하면 이분이 이분이 10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지금 오래됐으니까 넘어가 버린 거였는데, 그래서 정리해서, 이분은 진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광고를 갖다 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일을 이용해서 PPT 파일을 만들어서 그냥 그린 파일처럼 돌린 모양이라고요. 그리고